2021년 5월 14일 밤 11시 5분입니다. 증시가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많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것 같고 미증시도 뭐 금요일날 좀 괜찮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아직 그래도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월화수 이 정도, 월요일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며칠간 계속, 그 아시아 쪽 계속 안 좋았고, 대만 쪽 이슈 있었죠. 대만 이슈. 코로나 환자 한 10명 정도 나와가지고, 뭐, TSMC나 이런 것도 거의 하한가 찍었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영향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에스텍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난한 정도로 빠졌죠. 네, 특별한 뉴스 없었을 거예요. 쪽 보시면 이제 광어부터 이제부터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쪽 보시면 보이시죠? 에스텍스는 8,300원 부근 네. 이쪽에서 자금 조달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안타 증권 16,000원.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 나왔을 때 한 요 정도까지 갔었죠. 그리고 블록딜을 한 적이 있어요. 블록딜 19,000원대에서 블록딜을 했고 블록딜 가격이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비슷하죠. 지금 대충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에스텍스 건설 쪽이 뭐 상폐당한 상태인 것 같긴 한데 뭐 여기가 지금 이쪽 보시면 이렇게 기각돼 있죠. 그 레고랜드라고 그래서 춘천 쪽에서 뭐 짓고 있는데 거기 뭐 고인돌 이런 거 있고 해서 좀 뭐 이슈가 좀 있었어요. 오랫동안 있었고 거기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쪽 건설 쪽 보면 사람 뽑고인 뽑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도 뭐 잘 되면 네 뭐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정도만 네, 알고 계시면 되겠고 돼지고기 가격도 좀 오르고 있죠. 네, 웨스텍스에서 요걸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마린 서비스에 계속 채무 보증 결정하고 있죠. 이라크 쪽 여기가 이제 9월 29일 날 종료됩니다. 4년 만기거든요. 네, 이렇게 돼서 계약이 끝나게 되고요.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텍스 조선해양 쪽은 이제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니까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간담회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 일봉 보면, 16,000원 정도까지 갔죠. 아까 말했던 딱 그냥 대충 감 오시죠. 네, 어디서 대충 털고 가고 하는 거. 그런 거 잘, 보시면,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대충 어디서 빠질겠다 오르겠다 정도는 느낌이 오고요. 단타 치실 거면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괜히 또 작업하다가 또 반등 나올까봐 왜냐하면 저 오랫동안 묵혀놨던 종목이기 때문에 괜히 또 잘 작업해놓은 거나 여기서 한번 또 한번 털었다가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냅뒀고요. 그래도 뭐 대충 뭐 단타 칠 구간이나 이런 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안 하고 있죠 저는. 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타 치시는 분들은 뭐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다 물리셨을 거예요. 그죠? 네, 뭐 어려운 종목이니까 괜히 짧게 보고 들어오실 거면 그냥 다른 종목 네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10,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이제 빠져줬고요. 진짜 많이 빠지면 뭐 요 정도까지 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정도겠는데 일단 10,000원 버텨주는 것 같고 다음 주면 이제 에스텍스 중공업이 이제 투자 경고 해제가 되긴 될 거예요. 수요일날 쉬는 날이고요. 그 부처님 오신 날이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이 그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바이든 만나죠. 뭐 이런 영향이 있는데 일단 뭐 그 반도체 쪽이나 뭐 다른 대북 쪽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제 크게 무시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수급이 이쪽으로 안 쏠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스텍스는 좀 더 질질 끌릴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6월달
이후를 보는 게 좋겠죠. 아까 저 선해양 건부터 해서 이제 STX 중공업도 6월달 이슈 있고 뭐 그다음에 뭐 PK웨브도 이제 LNG 쪽 그런 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라마단 휴가 기간인데 운 좋으면 뭐 다음 주부터 나올 수도 있는데 뭐 휴가 뭐 2, 3주 되면 6월, 7월 정도면 이제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분기 보고서 1분기가 마이너스지 않을까 싶고 2분기부터는 좀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 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 재무 안 좋아지면 어느 정도 수익 나면 그냥 정리를 할 겁니다. 아니면 장투 갈 수도 있고 완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일이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STX 중공업 네 이런 거 산업은행이 이렇게 금융 비금융 지원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이렇게 사실 뭐 STX 중공업 뉴스는 아닌데 그냥 뭐 지원을 한다니까 수소 전문 기업에 네, 이제 6월 달부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단기로는 나쁠 수 있어도 일단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거잘 보시면 되고 차트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딱그 정도까지 내려왔죠. 8,800원. 다음 주 투자 경고 해지가 될 텐데 그 전에 또 한번 이렇게 위로 한번 또 장난을 또 치면 또뭐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예상은 다음 주에는 그래도 한 9,6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9,600원 만원요 정도 걸리고 있죠. 요거는 이제 새로운 저항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점 8,800원 잡고 오늘 좀더 밀렸으니까 네,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기존은 요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밀리든 말든 어쨌든 성장성은 이제 앞으로 있는 회사니까 단타로 들어오신 분도 뭐 하루 이틀로 해가지고 뭐 수익 보실 분들은 나가시면 예, 더 편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종목 차트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긴 한데 예상을 좀 벗어나는 흐름이 좀 많이 나와요. 네, 제가 몇 년을 봤는데 몇 년을 봐도 어렵습니다. 물론 구간이 보이긴 한데 가상매매로 제가 어느 정도 했을 때아이 정도 수익 이 정도 보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또 매매하는 거랑 또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어서 이것도 아예 건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 평단은 여기입니다. 여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떨어지든 오르든 뭐 저의 뭐 그런 뭐 멘탈이 전혀 흔들리진 않아요.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요 종목은 좀 중장기 들고 가실 거 아니면 이제 다른 종목 많거든요. 단타하기 쉬운 종목들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뭐 살짝 올랐다가 빠졌는데 네, 뭐 보통 요 정도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락 한번 나왔을 때 그때가 기회일 겁니다. 지금 대한항공이랑 어디죠? 뭐두 군데 있는데 거기 빼고는 좀 별로 안 좋다고 해요. 지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데 어차피 여기 통합할 거니까 일단 급락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때 한번 잘 노리시면 네, 일단 먼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급등 후에 완전 또 다시 내려박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일부 매수해도 상관은 없다고 봐요. 네, 여유 있으신 분들은. 네. 키스트도 뭐 그냥 적정한 수준입니다. 조금 기준보다는 좀 내려왔는데 14,000, 17,000원 그죠? 좀 내려왔는데 증시 전체적으로 좀 빠지면서 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면 이제 굳이 매수해도 되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수점이긴 한데 조금 높은 네, 그 정도. 그리고 저번 주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이렇게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엔터지만 뭐 정해인씨죠. 그 FNC도 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했다는 뭐 얘기도 있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종목은 이영애 씨 나온 드라마. 예, 그때까지 그냥 버티시면 되고 추매할 수 있으면 더 하시면 될거 같아요. 일단 2만 원까지는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여유 되실 때 빠질 때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이제 디즈니 플러스 얘기도 나올 테니까 네, 영향 받겠죠? 다음 푸른 개솔. 대북 쪽
그것도 좀 영향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철도 관련주들도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 생뚱맞게 좀 엄청 세게 들어왔죠. 네. 생뚱맞다기보다도 뭐 오를 타이밍이긴 해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분수령에 가깝다고 보는데 북한 쪽 얘기가 우리나라 지금 뉴스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 북한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대화가 오가고는 있어요. 그 이미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실제 이제 실무진에서 또 이제 인권 문제나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또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예전에 그 어디로 갔었죠? 하노이였나요? 어디 기차 타고 갔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그냥 나오진 않겠죠, 그쪽도. 그리고 미국도 최대한 뭐 이익에 준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려고 할 테고 서로 뭐 기싸움인 것 같은데 또 어느 정도 얘기는 오가고 있다는 거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이랑 미국 쪽 접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좀뭐잘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서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북한 쪽도 일본을 같이 이렇게 껴서 같이 하길 원하는데 이제 북한은 일본 아예 보지도 않는 상황이라 뭐 그런 것도 뭐 조절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일단 다음 주는 테마성으로 제가 봤을 때 15,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 꽤 높고요. 예, 높고 이제 실망매물 나오거나 아니면 급등 나오거나 둘중 하나겠죠. 또 올라가면 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거의 그냥 불꽃 하나 딱 켜놨는데 불 붙으면 촥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있다가 소화기로 진화하면 촥 빠지고 이렇겠죠. 네. 일단 뭐 매수는 굳이 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한요 정도도 사실 좀요 정도가 딱 마지노선이잖아요. 그죠? 요 정도면 괜찮은 가격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몰리셨을 텐데 막 매도할 타이밍 나올 것 같아요. 추가로 뭐그 10주년인가요? 그 철도 쪽 그쪽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계 무슨 개발 네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화 제휴비 이쪽 괜찮아요. 계속 괜찮고 보통 이제 빠지면 한 번에 내려오진 않고 중간에 한두 번 정도 더 움직이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고요. 1년에 한 적어도 두세 번, 여기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 여기랑. 그 나머지는 1년에 한 두세 번씩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빠지면, 예. 이제는 저도 이제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여기. 그리고 경남제약. 여기 좀 빠졌죠? 네.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빠졌어요.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경남제약 보시면 이런 게. 알려있다. 뭐 별거 아니죠. 뭐 이제 코로나 관련 뭐 뉴스가 좀 나오긴 하는데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뭐 무난한 가격이죠. 6,000원대 그냥 매수했다가 7,000원, 300원, 500원 정도 매도하셔도 되고 좀잘 보면 만원 정도, 이 정도. 뭐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나중 일이니까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네, 이 정도에서 일단 단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그래도 한 3만 원대 유지해주면 또 괜찮거든요. 네, 여기 이 정도만 유지해줘도 뭐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이제 허위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 예, 그러니까 주가에 도움 되지 않는다라는 거겠고요. 뭐또 대차 거래가 많이 줄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면 올라가서 또 많이 내릴 거긴 해요. 근데 이거 보시면 딱요 정도 보이시죠? 네, 일단 3만 원 정도는 대략 유지해준다고 보면 될것 같고, 나중에 탄력 좋으면 일단 5만 원까지는 또, 예,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임상 잘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제 목표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 뭐 수익 100%좀될것 같은데, 잘 되면, 네,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네, 버텨서 수익 최대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HQ, IHQ가 거의 매도가 부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이제 도착했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로드맵 신사업 발표했고요. 7월 5일이 개국입니다. 개국.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되고 이전에 6월 말부터 해서 7월 초까지 엄청 올랐다가 개국하자마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잘 보시고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이런 뉴스도 잘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 대량 매수 이렇게 뭐 해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창열 CEO 대표이사 이분이 사임, 호재죠. 사실 뭐 이한열 씨가 또 폭로 또 한다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뭐잘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이분 종토방에 뭐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롤 여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여기 발표 행사 참석 요 시기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차트로 보면 제가 이제 3,000원까지 본다고 했죠. 근데 요 정도면 거의 이제 매도가 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저처럼 요 정도 목표 잡았던 분들은 여기 지금 물렸던 사람들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때 털었겠죠. 이제 이 종목은 보지 않겠다. 왜냐면 물타서 뭐 수익분들 포함해서 딱 팔기 좋은 지점이기 때문에 팔고 나가셨을 거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면 더 올라갈. 근데 좀 많이 밀렸다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때 그러니까 제가 대략 3,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팔았으면 저도 요때 팔았을 거거든요. 네, 요때 팔았을 거기 때문에 이제 물량을 한번더 크게 한번 흡수를 해서 올라가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오면 될것 같고요. 여전히 목표는 3,000원이고 일단 추세 꺾이면 팔 건데 일단 뭐 올라갔다가 3,000원에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7월까지는 3,000원 한번더 3,000원 넘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작업 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굳이 추천은 네,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기계 뭐 별거 없던 것 같은데 아그 항소심 있었고요. 뉴스 보면 사실 좀 검찰 쪽에서 뭐좀 지금 포렌식 하기 전에 뭐 USB 꽂은 것부터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 검찰 쪽에서 좀 그다지 이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최성해 그 동양대 총장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테마주를 엮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해서 3,000원까지 나중에라도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 소부장 쪽으로도 이제 잘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네, 좀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테마주, 정치 테마주는 그냥 좀 무시하고 소부장 쪽으로 해서 흑전 가는 방향으로 보셔야 되고 FN가이드 쪽이랑 또 엮이면 좋을 텐데. 네. 그리고 뭐 윤석열 총장 그 서울대 동문 있기도 하거든요. 뭐 이래저래 뭐좀 엮이니까 FN가이드가 그걸로 좀 이렇게 엮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 또뭐또 갈아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좀 애매한 네 건데 어쨌든 소부장 쪽잘 풀려서 수익 나서 올라가는 방향이 더 좋기 때문에 테마주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엮였으면 좋겠네요. 이건 좀 어쨌든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네, 2,600원이면 네, 좀더 떨어지면 한 2,000원 이 정도 400원, 600원 사이에서 하는 게 그나마 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면 돼요. 왜냐하면 증시가 조금 애매하게 밀릴 수도 있어서 기회 한번 올것 같긴 해요. 다음 덱스터 뭐 별건 없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좀더 내려와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요 정도 5,000원 정도까지 밀려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나중에 좀 길긴 할 텐데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니까 네 그냥 하시면 되고 뭐 VFX 쪽도 그렇고 이제 뭐 게임 회사랑도 예, 연결이 되죠. 좀 존버하시면서 이제 버티시면 물리실 분들은 존버하시면 되고 6,000원 아래면 매수 괜찮거든요. 이 정도 장투로 하실 분들은 네, 떨어지면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U 메디칼 여기 이제 분기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나요? 전환사채 발행 일자 1800 처리 방법 소각
있습니다. 취득일자 5월 10일 1897원. 훨씬 높네요, 그죠? 네. 들어올릴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많이 빠졌잖아요. 분기보고서 잘 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단타 한번 노려볼 만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뭐 한 100만원 있으면 이 종목에 뭐 5천원이나 만원 정도 넣어가지고 좀 오르면 팔고 이 정도. 저도 지금 살짝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인데 뭐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기 보고서 일단 보고 나서 작업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오를 수도 있어서. 어쨌든 뭐 의료 기기 쪽이니까 또 이게 쪽이 또 중국 또 시진핑 테마 쪽이랑도 살짝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바이든 만나려면 그 전후로 해서 아마 중국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뭐 균형 뭐 저거 저쪽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트로메딕, 인트로메딕이 사실 기대 안 했는데 흑자 전환 했고요. 좋죠. 그리고 흑자 전환 했습니다. 네, 요것만 나오면 뭐 좋은 거죠. 그리고 5월달 중으로 싸이월드 나온다고 했죠. 여기도 뭐 괜찮을 수 있어요. 무난한 가격입니다. 네. 흑자 전환 했으니까 한번 빠지면 매수해도 이제는 되는 시기고요. 한번 튀어 오를 때 정리 한번 시원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성이노베이션, 수성이 무상증자를 이렇게 한 주당 한 주를 고맙게 이렇게 줍니다. 신주 상장은 6월 23일, 6월달 배정 기준은 요날 돼 있고요. 주가 오를 확률 좀 높아 보였는데 요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성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조금 걱정되는 게 전동 킥보드 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운전면허 있어야 되고요. 헬멧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차트 보면 갈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이렇게 쫙 갈 것 같아요. 네. 전에 좀 추매했다가 팔았다가 다시 안 샀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몇십만 원 들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수익 지금 제법 되거든요. 2,000원대 이하에서 사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뭐 최대한 얼마 없지만 최대한 수익을 이제 뽑아볼 예정입니다. 여기는 IG비전, 반도체 쇼티지 쪽에서 스마트폰, 뭐 자동차 다 별로라서 이게 탄력을 좀 받을 수도 있었는데 좀 꺾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네 밀리면 다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반도체 쇼티지가 하반기나 내년 정도 뭐 돼야 풀리려나요? 풀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삼성에서 대규모 좀 투자를 한다고는 하니까 늘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스마트폰 영향도 많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익 중이면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윙이푸드, 애증의 종목이죠. 윙이푸드. 네. 차트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지금 수급 보면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적은 뭐 무난하게 잘 나왔을 테고 이제 배당이 이제 뭐 한 달 안으로 나올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일단 뭐 3천 초반 요 정도 작업을 좀 더 할 걸 그랬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2, 3% 이렇게 떼먹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데 그래도 뭐 일단은 존버 들어가고요. 외국인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만간 최소 1,380 해서 1,400까지는 또 한번 갈 겁니다. 당분간 머지 않았다고 봐요. 이제 그 정도 지루하신 분들은 일부 좀 털어내시고 아니면 그냥 저처럼 이제는 야 평단 작업 다 되고 물량도 다 매집한 사람들은 냅두면 됩니다. 그냥 냅두시면 때 되면 올라가니까요. 지루해도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게 하다가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얼마가 올라가요, 그죠? 거의 50% 이상 이렇게 올라가니까
타이밍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럴 때좀 지루하지만 1,500원에서 거의 뭐 2,500원, 50% 이상 나오잖아요. 뭐 요건 좀 별개로 보고. 그래서 좀 지루할 때, 예, 사놓고 그냥 버티면 됩니다. 평단, 높으신 분들은 여유 들 때마다 춤에 1,300 초반, 2,000, 1,200 후반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요때 그냥 잘 매수하시면 돼요. 1,300까지도 한번 찍었을 거예요, 여기. 1,305, 1,300, 그죠? 1,300까지. 여 밑으로는 잘안 내려가요. 정말 잘안 내려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매출 좋고, 푸드나무 쪽이 잘 터져줘야 되는데, 아직 중국의 서가를 왜 이렇게 안 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배당이랑 같이 뉴스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푸드나무는 지금 랭킹닷컴 뭐 포함해가지고 매출 엄청 잘 나오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예스앤코어 여기 좀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뭐 비슷하게 계속 가고 있죠. 이제 8,000원 살짝 위에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 매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당분간은 좀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한번또 틀어질 것 같아요. 패턴. 네, 느낌상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일단 SK 쪽뭐 나중에 좀 지주회사부터 SKT 좀 개편하면 같이 좀 엮일 수도 있습니다. SK 코어나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동화를 좀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날 좀 많이 빠졌죠. 6,000원대 한번 왔는데 조금 더 떨어지면 다른 거 수익 중인 거좀 매도해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장투 종목인데 제가 6,4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밀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일단 여기서 멈추긴 했습니다. 7,000원 정도 네, 이 정도에서 저항 한번 있다고 보셔도 돼요. 사실 이 정도면 여기랑 부딪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6천 한 중반 후반 이 정도까지 해서 매집하셨다가 더 떨어지면 더 좋고요. 매출 잘 나왔을 거예요. 잘 나왔을 거고 앞으로도 잘 나올 거니까 K뱅크도 있고 그다음 두나무 쪽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반 산업 뭐 이것저것 시작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핀테크 쪽도 늘릴 예정이라. 장기로 보면 저는 무조건 좋다고 봅니다. 일단 조정일 때 엄청 지루하거든요. 이게 급등 나오기 전에 좀 많이 지루해요. 올리기 전에 좀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걸잘 버티면 수익 보기 괜찮습니다. 뭐만 원까지 또 한번 찍어줄 확률 높으니까 이때 매집 잘 하시면 되고 뉴스는 좀 많이 나왔어요. 버거킹 이쪽 8월 목표로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 반값. 골프존이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앵감이 안 찾아봤는데 이게 그 사우디인가요? 뭐 그쪽, 예, 그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제공 뭐 크게 뭐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일단 뭐 해놓으면 좋죠. 네, 일단 연결해 놓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동, 예, 중동의 스포티파이라고 합니다. 뭐 케이팝 쪽뭐 이런 건 얘기 나오는데 뭐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잘 되면 좋죠. 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일단 뭐 수익이 그래도 좀 많이 내려와서 수익이 한50%대까지 내려왔는데 괜찮습니다. 뭐 일단 좀 내려오면 추매할 예정이니까. 네. 다음 넥슨 GT. 넥슨 자체는 매출 잘 나왔더라고요. 넥슨 GT랑은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렇고 차트 그냥 무난한 정도 뉴스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 특별한 거 없고 네 그렇습니다 EID 러시아 백신은 한국에서 충분하니까 네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 지금 WHO에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이 정도 저항 지점이라 보시면 되고 350 정도부터 보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해외 쪽, 매출 잘 나오면, 어차피 매출은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즌도 저번에 쭉쭉쭉 빠졌지만 매출 잘 나왔으니까, 매출은 잘 나왔을 테니까, 수출은 되긴 되니까, 이제 나중에 올라가긴 할 텐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이제 궁금하고요. 2차 전지 쪽도 이제 좀잘 보셔야 되니까, 이제, 사실 좀 팔고 다른 데 가고 싶을 때 그래도 한번 1,000원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왠지. 네.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일단 뭐 800원, 600원, 1,000원 요 정도. 최소한 6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난 백신 특허 관련해서 이제 그 독일에서 좀 반대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근데 테마가 끝날 수도 있다. 이제 미국에서 풀어버리면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인가요? 네,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러분 말씀드린 원래 상폐돼야 될 종목인데 좀 이번에 그어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CMO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 잘 나오면 지금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 상폐를 원래 당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재상장을 해도 되는 거죠. 삼성이니까 뭐 재상장 당연히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뛰어넘을 수도 있다 정도로 이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일단 매출도 이제 늘고 있어요. 좀더 계속 더잘 나올 거고, 앞으로도 고령화 진행되면서 돈 엄청 잘벌 거라고 봐요. 일단 그래도 뭐 법적인 건 법적인 거니까, 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한국 패키지 여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환자 이제 정리되면서 이제 빠지는데 또 테마 한두 번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는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때 물량이 있어서.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6,000원대 저는 정리하고 그냥 당분간 안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운 좋으면 또 6,000원까지 갈수 있는데 굳이 또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 찾는 게 좋아 보여요. 코킬제지 엄청 안 빠집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또뭐 있는 것 같은데 패스. 그리고 CJ시푸드 요쪽 뭐 괜찮죠? 좀 많이 올랐는데 여기도 5만 원 좀 넘으면 뭐 어느 정도 정리해도 네, 요 정도면 슬슬 조금씩 해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갈때좀 시원하게 가니까 뭐더 기다리셔도 될것 같긴 한데 이것도 나중에 빠지면 네,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깨끗한 나로도 4, 5만 원, 여기가 5만 원이구나. 시프트가 아니고. 요 정도면 이제 매도 하셔도 됩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갈 만큼 갔어요. 이거 제이스티나도 좀 올랐어요, 여기. 최근에 좀, 네. 뭐 대북 관련 이슈도 좋고 해서, 다음 주에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제이스티나 참고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IUC가 광고 모델입니다.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유니 머트리얼이 여기도 잘안 빠지죠 생각보다. 네, 이거 낙관리량이 한번 터져 나가지고 여기 버텨주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저도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는 할것 같고요. 대한전선 1200 정도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1200 정도. 여기도 나중에 뭐때 되면 오를 거니까 그냥 버티고 있다가 매수할 거고, 혹시라도 다시 1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시좀 제가 좀 오른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좀 일부 정리해서 매수를 할 건데 아마 기회 안올 거예요. 여기는 안올 건데 그냥 혹시라도 네, 좀 빠지면 작업 들어갑니다. 한가스공사는 이제 MSCI 퇴출이 됐죠. 좀 보시면 이제 편출 이렇게 돼가지고 GS 리테일이랑 같이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두개 이제 빠져나갔는데, 대신 뭐 중소 기업 어쩌고 저쩌고 뭐 이쪽으로 다시 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큰 흐름엔 대세는 지장 없습니다. 빠지든 말든. 네, 이제 LNG 쪽 넘어갈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 쪽 혹시 풀리면 뭐 미친 듯 날아갈 수도 있다. 안될 확률은 높지만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상승에 희비 교차. 난 포스코가 네 40만 원을 이렇게 찍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뭐이 정도면 그래도 정리를 뭐더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정리 단기로 많이 갔으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철강 쪽 지금 중국 철강석인가요? 그쪽 그 원자재 너무 올라서 중국 쪽에서 규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수익 중이신 분들은 정리를 저라면 하겠습니다. 네, 한 10%? 5% 빼고 나머지 다 정리할 것 같아요. 네. 한국전력. 여기는 계속 매수하시면 돼요. 23,000원, 5,000원, 여기. 더 떨어지면 더 좋고, 그냥, 월급 받아서 좀씩 사세요, 계속. 배당 주니까, 이제. 그리고, 조금 뭐, 걱정되는 게, 이쪽 보시면,
흑자 기록. 저유가에 따른 연료 가격. 이게 이제 대신에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64 정도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전기값 안 올리면, 환전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기값 유지하면 이렇게 올랐다가 한번 또쭉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으니까 더 RM 더 좋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매집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국카본. 뭐 그냥 좀 아직 좀 빌빌거리고 있는데 LNG 이제 6월, 7월 정도 넘어가면 이제 수주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때를 위한 마지막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이때부터 봤기 때문에 예전에 뭐 추천해줬는데 산 사람은 없는데 아무튼 뭐어 어쨌든 요 정도 10,000원 초반, 11,000원 정도까지 네, 좀더 떨어지면 네좀 마지막 매집 기간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제분 드디어 20만 원. 네, 이 정도면 제법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쵸? 이 정도까지 오른 거기 때문에 일부 좀 매도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거고, CU에서 곰팡이주 지금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예전에 그 허니버터칩도 잘 나가다가 물량 엄청 풀어서 인기가 확 식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처음에 먹을 만한데 그좀 시원한 뒤끝이 좀 시원한 맛이 없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좀 좋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매도하셔도 돼요. 네, 20만 원 찍었으니까. 정도면 뭐좀 25만 원까지도 저는 이제 봐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씩 분할 매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죠. 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너무 또 많으면 이게 또 마시다가 또 다른 거 마시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밀가루 가격 상승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25만 원까지 찍긴 찍을 것 같긴 해요. 네. 한진중공업 여기 뭐 나쁘지 않죠. 지금 조선이랑 요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상승 나올 확률 높으니까 이것도 잘 보시면 되고, 뉴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목재 가격, 그래서 이제 한솔 홈데코 미국 같은데 지금 집 짓는데 나무가 부족하대요. 네, 뭐다 부족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하도급 갑질의 의혹 이런 거, GS 리테일, 그다음에 한진중공업 이렇게 낙찰 인기가 있다. 모트렉스 뭐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진중공업 뭐 이렇게 수주가 좀 나왔죠. 또 YG가 흑자전환, 그리고 여기도 YG 플러스도 썩 좋진 않은데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네, 같이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같이 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 편입 종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빠진 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본것 중에서 아마 텐센트 쪽이랑 좀 이렇게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YG 플러스에서 지분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쪽 텐센트 쪽을 이렇게 해서 돈을 챙길 겁니다. 좋은 거죠. 네,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컴퓨터 뭐 네이버 디지털 원화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도 좀씩 올랐다 빠졌고요. KPM 테크가 삼상 성공 금요일날 뉴스 나왔고, 그다음 자이글 하나은행에서 CB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BTS 이게 25일 다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앨범 나올 건데 버터인가요? 그 나올 거고, 그다음에 프렌즈라고 해서 미국에서 뭐 거의 완전 메인급이었죠. 그러니까 전설로 남아있는 프렌즈의 특별편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역사적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흑전 한국컴퓨터 아까 나왔던, 그리고 FN 가이드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좀 올라왔고, 미코도 잘 나왔어요. 미코 잘 나와가지고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진중공업 수주 잘 되고 있고, 필라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네, 여기 좀뭐네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흥하해운이 이제 조만간 얘기가 나올 텐데 이제 개선 기간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시푸드를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정도 때 사서 저번 주였나요? 아무튼
이제 샀고, 올라갈 때만은 이제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뭐 오염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식품 쪽 올라가면 시푸드 쪽도 그 올릴 거거든요. 올라갈 거예요. 기다리면 됩니다. 좀더 매집 더 하고 싶은데 일단 뭐 비중이 크진 않은데 어쨌든 요 가격 다시 내려오면 봐서 다른 종목에서 좀 끌어와서 뭐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특별히 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STX 엔진도 뭐 같이 안 가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빌빌거리는 것 같고 투자 경고 끝나고 바로 갈지 좀 쉬었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호가창 잘 보시면 돼요. 차트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러셀도 좀 어느 정도 조정 왔고 자이글이 좀 올랐다 빠졌고 오늘 KPM 테크가 그래도 좀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오늘 좀 호재 뉴스 나와가지고 태형건설이 우선주들 건설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좀 괜찮아요. 네.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고 GS디테일은 네 살짝 오른 상태에서 네, 멈춰 있고요. 좀 빠지면 들어갈 거고 여기는 그다음에 좀 증시 빠지면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제 유니슨도 4,000원에서 크게 안 밀리고 네, 좀 올라가면 팔고 이 정도 4,000원 5,600원 정도에서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좀 평단 관리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잘될것 같긴 합니다. 네,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다음에 이제 철강 쪽 이제 조정이 올때 됐죠. 네, 정리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SM라이프도 디즈니 쪽잘 엮이면 올라갈 텐데 지금 자리가 지금 거의 보합 수준인데 그죠? 지금 여기 떨어진 상태에서 거의 보합 수준인데 반등은 한 3천 3,500원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수는 있으니까 잘 보시면 더 좋습니다. 조금 길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디즈니 플러스 한몇달 안에 나올 테니까 3,000원, 3,500원까지 무난할 것 같고 YG 플러스는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예. 이때 잘 매집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 타이어 여기가 왜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엄청 올라왔어요. 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태릉포장, 네, HMM 5만원 제가 이제 목표 때 말씀드렸는데 5만원까지 찍었을 거죠. 이 정도면 이제 조금씩 정리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부터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뭐 지금 운임료도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서 영향도 있는데 이 정도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제가 봤을 땐 전원사채 여기서부터 이제 쏟아질 것 같아요. 전원사채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니큐브인지 또닭 쪽인데 닭 쪽은 생각보다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LG 화학 조금 뭐 언젠간 또 100만 원 찍어주겠지만 단기로는 좀 조금 뭐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믿고 잘 나왔고 국영지엔엠 한국컴퓨터 여기도 중간중간 같은 거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좀 살짝 올랐었는데 무시하고 하이브가 이제 조만간 또 앨범 나오니까 25만 원까지는 무조건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라면 이제 매수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일단은 대기 상태인데 다음 주에 몇 주라도 일단 살것 같아요. 일단 요 가격 시작하면 네. SK텔레콤은 이제 좋아질 거고 고점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두산 인프라코어도 한 11,000원까지 또 찍고 내려왔죠. 네, 그 정도가 저항이니까 작업하실 분들은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FN가지도 만원 이하에서 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한번 찍어줬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10만원까지는 갈 거니까 밑에서 그냥 매수하셨다가 뭐 단기로라도 네, 수익 보시면 되고 자화전자는 좀 넘어가고 이쪽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쪽도 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 74,000원까지 바닥 보고요. 일단 반등 나오면 9만원, 10만원 정도까지도 네, 오래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 해상산업 이제 새로 보기 시작하는 건데 요거랑 A리츠 있었는데 거기는 너무 급등 나와가지고 보자마자 그래서 거기는 넘겨줬고 그다음에 SK우는 여기도 이제 SK 쪽 같이 해서 잘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더나이는 20달러까지는 다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올랐네요. 좀 많이 빠졌다가
네,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